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오랜만에 경계사 같이 하러 왔어요. 또다시 그 보도블록의 계절이 시작된 건가 봅니다. 오늘은 이제 경계사 한대 하차하면서 여기서 다 내리는 게 아니고 반만 여기서 하차하고 나머지 이제 다른 곳에다 또 하차할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제 이동하면서 잠시 그 지게차 사고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날 이제 제가 이 작업하는 동안 그 근처에 이제 다른 사장님이 그 기계를 헌 거를 빼고 새 거를 넣는 작업을 하다가 아주 사소한 사고가 났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제 경계석부터 하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경계석이라 그래서 다 또 같은 게 아니죠. 지금 이 경계석은 훨씬 무겁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경계석보다 이게 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갖고서 발이 좀 깊숙이 안 들어가니까 지게차가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죠. 발을 깊숙이 안 넣으면은 그 회전하는데도 바로바로 회전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상하게 그 회사마다 틀린 건지 또는 돌은 다 갇힌 돌로 보여지는데 정말 이상하게 무겁더라고요. 얘는 또 특히 더 무거웠어요, 이만. 그렇다고 이제 요 도로가 많이 비탈진 것도 아닌데 평지나 다름없거든요. 근데 참 회전이 안 될 정도에 뒷바퀴 자꾸 들썩들썩 해갖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요 다음부터 이제 작업할 때는 좀 깊이 좀 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도 앞으로 꼬꾸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도로의 사정에 따라서 앞으로 또 이제 넘어갈 수도 있는 현상이 발생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뜰려면은 10cm라도 더 깊이 뜨는 게 더 안전하겠죠. 확실히 발이 깊숙이 누니까 팔레트가 훨씬 덜 흔들리고 회전도 그냥 한 방에 돼버려요. 이제 짧은 거리지만 운반할 때는 되도록이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된 그 무게를 유지해갖고 운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이거 250짜리 경계석은 앞돌이라 그러죠. 경계석 도로와 횡단보도의 경계석에 쓰이고 이제 나머지 저 앞쪽에 실려있는 작은 그 경계석은 뒷돌이라 그래갖고선 상가와 인도 사이에 그 경계석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네, 이건 이제 앞돌입니다. 현재 요 부분은 이 앞돌만 교체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뒷돌은 뭐 건물에 연결이 돼 있든가 그렇겠죠.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작업을 해왔었는데 오늘따라 이거 앞돌이 굉장히 무거운 것 같아요. 제가 느끼게 그렇게 느낀 건지 아니면 이 팔레트가 이상하게 무거워요. 분명히 어떤 차이는 있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같은 돌처럼 보여도 그 돌의 밀도가 또 틀릴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무거울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무거웠어요 오늘. 여기는 보시다시피 거리가 짧지 얼마 되진 않습니다. 근데 요거 여기는 이제 이렇게 군데군데 헤쳐놓고 이제 돌아가면은 저쪽 가면은 좀 많은 부분을 또 경계석을 또 깔고 보도블록을 교체할 거예요. 이맘때쯤 되면은 이렇게 이런 일이 좀 늘어나게 돼 있죠. 작년에도 이쪽 도로에서 꽤 많은 곳을 교체했는데 아직도 남아 있었네요. 이렇게 교체할 곳이요. 이제 여기는 요게 이제 마지막 팔레트가 되겠죠. 요건 이제 내려놓고 앞에 실려있는 걸 또 하차하러 또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곳은 왕복 4차선 도로인데 한산한 도로라서 작업하는데 아주 편안합니다. 이제 이동하면서 사고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게차가 올라가다가
스텐 상부 프레임을 파손시킨 사고였어요. 도로에서 이제 경계석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경계석 올라갈 때, 이 힘을 줘야지, 엑셀을 쳐야지만 이게 차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계석에다가 뭐 나무를 더 깔아준다든가 해서 부드럽게 올라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줬을 때는, 이제 거기서 엑셀을 쳐줘야지만 올라가는데, 그 순간, 또 기계를 내려주면서 구멍 속으로 놓아줘야 돼요. 상가서 구멍 속으로. 그게 이제 원활하지 못하면 이게 기계가 상부 프레임에 찍혀갖고 거기서 파손이 되게 돼 있죠. 엄청 위험한 작업이죠. 잘못해갖고 기계가 넘어갈 수도 있고 그 충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손해배상하게 돼 있었는데 그 수리비가 4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게차가 전부 다 부담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게 좀 안타깝단 얘기죠. 이런 사고는 예고된 사고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100번을 했다 그래도 한 번도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앞으로도 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 이제 그 작업자가 지게차가 부드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냥 해보라고 해요. 경계석 턱이 높지 않았을 때는요. 그리고 또 지게차 같은 경우도 거기까지 가서 한두 번 얘기해서 안 해주면 그냥 하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까지 갔다 그냥 올 수도 없잖아요. 그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했을 때 이런 사고가 나게 되면은 지게차가 독박을 쓰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충분히 설명을 드려요. 이렇게 이렇게 돼서 거길 경계석을 차고 올라갈 때 이래 이래서 기계가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그 경계석을 부드럽게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뭔가 깔아달라 그래요. 근데 그걸 안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해보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해도 제가 책임을 못 지겠다는 것을 꼭 못을 박고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작업자가 이거 이제 조심하라고만 하고 책임을 못 지라고 얘기한다면은 저는 그냥 작업을 안 하고 돌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6만 원 벌러 갔다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다행히 현재 저분은 이제 그 스텐 프레임만 약간 파손이 됐기 때문에 그거 수리비만 들어갔을 뿐이지만 만약에 기계가 잘못했으면은 그 금액이 아주 엄청 커지게 되는 거죠. 그때 이거는 최소한 반반 부담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위험한 일이라면은 시킨 사람도 잘못이고 그거 작업을 한 사람도 잘못이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반반이라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시동 걸고 작업을 한 사람만이 대부분이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그 손해배상을 다 해주고 있어요. 지게차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건 그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위험한 작업은 조치를 충분히 하고 해야 돼요. 위험이 없어지도록. 근데 그걸 안 해주면은 내가 이제 얘기를 해갖고 안 해주면은 그 이제 시킨 사람이 잘못한 거고 얘기도 안 하고 내가 했을 때는 내가 뭐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사소한 사고가 아닌 인명사고라든가 뭐 몇천만 원짜리 기계가 넘어갔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소송이 걸리겠죠. 그러면 이제 과실이 나눠지겠지만 이 작은 거 몇십만 원, 뭐 백만 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영업용 지게차가 소송을 걸고 그럴 여력도 없어요. 그냥 경찰서 가면은 시동 거셨죠? 그래 물어보면 시동 걸고 운전석에 앉았다 그러면은 책임지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번 그런 일을 겪은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냥 빼박입니다. 지게차가 그냥 독박 쓰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뭐 시켰느니 어쩌니 그래봤자 다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머리 안 아플라고 빨리 해결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 40만 원 안 물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머리 굴리고 가만히 있어봤자 그 해결될 때까지 무슨 작업을 하든지 그 생각만 나갖고선 더안 좋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결하려는 게 이제 우리 지게차, 영업용 지게차 분들의 그 심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일은 독박입니다. 그런 사소한 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게차 독박을 쓰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이제 사고가 나면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고 안 나면 6만 원짜리 일하고 온 거고 사고가 나면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 독박이라는 거. 그래서 항상 작업 시작 전에 그런 위험이 있을 때는
충분히 그 작업시키는 분에게 그걸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갖고 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선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물론 모든 그 위험 요소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뭐 조치를 취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누가 해도 한 번은 사고 날수 있을 법한 일이라면은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기도 지금 이제 위험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요 작업하기 전에 여기 앞에 맨홀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지게차가 밟으면 깨질 수 있다. 그걸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차피 여기 이제 경계선, 이 보도블록에다 걷어버릴 거기 때문에 깨져도 상관없다고 이제 그런 확답을 듣고 작업을 하는 거죠. 저게 만약에 밟아서 깨져서 안 되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얘기 안 하고 했다 밟아서 깨졌다. 그러면은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깨질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밟으라 그랬을 때는 이제 밟으라 그런 사람이 책임지는 거고. 거기에 물론 그것도 이제 그런 말안 했다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지만 일단은 말이라도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요. 뭐 녹음까지 하고선 작업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뭐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사고가 매일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재수없으면 한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얘기를 하고 안 하고는 이제 또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 이제 빨리 하차해 놓고 아까 그 사고 난 데가 갖고 사장님한테 좀더 자세히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어요. 네, 이제 아까 맨 처음 작업했던 데 가서 다시 한 발을 써서 내려줘야 되거든요. 가는 길에 그 사고 난 현장 지나쳤는데 그 사장님한테 지금 다시 갔다 온다고 내가 얘기는 했는데 못 갔어요. 다른 데 작업 가느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전화 통화로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40만 원, 처음에 80만 원 견적 나왔는데 아는 분이 오셔갖고 40만 원에 하기로 하고 보험 처리하려니까 자기 부담금이 30만 원이니까 그냥 10만 원도 들여갖고 현찰로 그냥 작업 그 해결하고 말았답니다. 근데 좀 너무 안타까운 거죠. 미리 얘기를 했다든가 안전 조치를 취했으면은 이제 이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이라도 부담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 이제 혼자 독박을 다 썼다는 게좀 안타까운 거죠. 어쨌든 이제 결론은 위험이 보였을 때는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이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이 책임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게 이제 말 한마디거든요, 말 한마디. 그거 한마디 하고 안한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물론 뭐 그것도 이제 좀더큰 사건이 되면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겠죠. 근데 지게차가 뭐 솔직히 큰 잘못은 없습니다. 말 한마디 안한 잘못일 뿐이죠. 감사합니다.